여러분, 여기는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. 을왕리. 여기 실내는 못 가고 밖으로 나와야죠, 뭐. 오늘 이게 지금, 여러분,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500원이 뭡니까? 500원이. 새우깡도 하나 못 사먹겠네. 짜증납니다, 짜증나. 짜증나는 이 마음을, 여러분, 이 바닷가를 보면서 좀 날려버리고 싶은데, 주식쟁이들 어디 그럴 수 있나요? 바닷물도 좀 이렇게 공해처럼 좀 깨끗해야 되는데, 이 서해 바다는 조금 부족하죠? 동남아의 푸른 바다도 보러 못 가고,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임상 3상 데이터가 다 나왔으니까,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투약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거, 지금 코로나 전염되는 거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독감처럼 가지고 사는 거죠. 치명률을 낮추고, 생활치료센터도 생활치료센터가 아니고, 사실은 생활격리센터가 맞는 것 같아요.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자가 있기 때문에, 영국처럼, 영국 요번에 유로 2020 결승전 하는데 이탈리아랑, 6만 명 운집한 거 아시죠? 영국도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. 대신 치명률을 낮추겠죠.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서 치료제가 널리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.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, 그냥 뭐 존버하시죠. 어떡하겠습니까? 그죠? 감사합니다.